안녕하세요, 포도입니다. 일본에는요, 많은 종류의 편의점 브랜드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3대 편의점이라 불리는 편의점 브랜드가 있습니다. 패밀리마트, 로손, 그리고 세븐일레븐이 그것들에 해당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패밀리마트 내부에 있는 모든 디저트 메뉴를 다 털어서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선정하는데 조금의 어려움이 있었어요. 패밀리마트에 가보면 대부분의 제품이 비어있다거나 그런 경우가 많다 보니까 사실은 며칠 동안 돌아다니면서 드디어 한 군데를 찾았습니다. 이곳에는 대부분의 제품이 모두 다 구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카메라를 들어서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곳 패밀리마트에서 판매 중인 모든 디저트 메뉴를 모두 다 고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조금은 조급하게 골랐던 기억이 있어요. 왜냐면 옆에서 한국인 관광객분들이 어떤 한 사람이 저기서 카메라 들고서 모든 디저트 메뉴를 막 고르고 있다 보니까 그게 조금은 신기해 보이셨나봐요. 그래서 옆에서 계속 수근수근 되는 소리가 들려서 조금은 조급한 마음으로 고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동일한 거를 몇 개 고르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거 패밀리마트에서 판매 중인 모든 디저트 메뉴를 하나도 빠짐없이 구매를 했고요. 그리고 우유도 하나 구매했고 커피도 하나 구매를 했습니다. 그렇게 모든 디저트 메뉴를 구매를 하고 나서 계산을 하기 위해서 줄을 서 있는데 아까 그 옆에서 수군대셨던 여성분들이 오셔서 혹시 뭐하는 분이세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순간 부끄러워서 저도 모르게 디저트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거짓말을 해버렸는데요. 어쨌든 계산할 때 보니까 제가 구매한 디저트의 수가 총 29개더라고요. 꽤나 되죠. 그런데 사실 이 중에는 겹친 것도 사실 있긴 있습니다. 어쨌든 어떤 것들 구매했는지 지금부터 잠깐 보여드릴게요. 조금 더 가까이 다가와줘 그대 이대로 내 곁에 머물러줘 그대 누가 뭐라 해도 괜찮아 보니까 조급 대하지 마 시간은 충분해 그대 빛에 취해 세상이 변할 것 같아 가불했던 내 모든 것들도 조금씩 천천히 내게 다가와줄래 네 그래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리뷰를 하기에 앞서서 식용 니트릴 장갑도 준비를 했고요. 그것 외에도 꽤나 귀여운 우유 디스펜서도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이런 많은 디저트를 먹다 보면은 우유나 커피가 반드시 땡기기 마련이기 때문에 모두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여드릴 디저트는요. 까눌레라고 하는데요. 뭐 프랑스 과자의 한 종류죠. 처음 본 그 첫 인상은요. 마치 그 약과를 위로 조금 늘려놓은 상태의 그런 모습?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생긴 거와는 다르게 좀 딱딱할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고 굉장히 쫄깃쫄깃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달지 않아서 괜찮았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크림 타이야키 카스타드입니다. 요거는 뭐 굉장히 오래 사랑을 받고 있는 제품 중에 하나인데요. 눈으로만 보기에는 사실은 이게 빵의 느낌 같을 것 같지만 실제로 이게 먹어보면은 굉장히 쫀득쫀득해요. 그리고 그 쫀득쫀득한 것을 한입 베어물면 그 안에는 카스타드 크림이 가득 차 있어서 굉장히 풍미도 좋고 맛도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카스타드 슈인데요. 앞에 농우라는 표현을 썼을 정도로 굉장히 그 향이 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슈크림과의 차이를 말씀을 드린다면 굉장히 많은 슈크림이 안에 들어있다라는 정도? 그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쇼콜라 치즈케이크인데요. 이거는 아주 강추를 드리고요. 스푼으로 떠먹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초콜릿 향이 아주 강해서 입안에서 그 초콜릿 향이 은은하게 남습니다. 그리고 아주 부드러워서 먹기도 굉장히 좋고 아주 만족스러운 제품입니다. 다음은 카마야키 치즈케이크인데요. 덴마크산 크림치즈를 사용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거는 아주 강추를 드리는데 제가 이날 먹었던 모든 디저트 메뉴 중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다음은 생 까눌레 케이크인데요.
어떤 느낌이었냐면 아까 첫 번째에 보여드렸던 그 까놀레와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굉장히 쫄깃쫄깃하고 그 가운데에는 화이트 크림도 들어있고요. 하지만 뭐 이거 되게 맛있어요 라고 말씀드릴 정도로 그 정도의 맛은 아니었고요. 솔직히 그냥 먹을만할 정도긴 한데 굳이 찾아서 먹을 정도의 맛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노무 쇼콜라 에클레르인데요. 일단은 그 가운데 안에 포함되어 있는 그 크림의 향이 굉장히 강해서 입안에서 남는 그 느낌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빵도 굉장히 부드러워서 먹는 식감도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개인적으로 종종 사먹는 제품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쿠키 크림 샌드인데요. 이거는 아주 강추를 드리는 그러한 디저트고요. 식감은 바삭바삭한 느낌하고는 조금은 거리감이 있고요. 굉장히 촉촉한 빵의 그러한 느낌의 식감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크림이 들어있고 건포도도 들어있어서 아주 조화로운 느낌입니다. 이거는 꼭 한번 사서 드셔보세요. 몇 개를 먹고 나니까 굉장히 느끼해져서 커피를 한잔 마시고 다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너무 많이 사서 한 화면에 다 들어오지가 않아서 잠깐 화면 안으로 조금 더 모아서 정리한 후에 이어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치고 크레이프, 그러니까 딸기 크레이프인데요. 생긴 것만 보면 세상에서 가장 맛있게 생겼는데 실제로는 그냥 평범했어요. 평범했고 뭐 맛은 있지만 굳이 찾아서 먹을 정도의 그런 맛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시토리 쇼칸 바움쿠헨이라는 것인데요. 일반적인 바움쿠헨과 굉장히 유사하기도 하면서 겉표면에 설탕 코팅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강한 단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너무 단 것을 싫어하신다면 조금은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8000당 크림빵입니다. 사실 이 8000당이라는 곳은 차갑게 먹는 크림빵으로 굉장히 유명한 가게 브랜드인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사실 그렇게 특별히 맛있다라는 느낌은 없었고 그냥 굉장히 부드러운 식감의 크림빵 정도의 느낌?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다음은 홋카이도산 생크림을 사용한 밀키라는 제품인데요. 이거는 사실 일본 내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제품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날 제가 먹어본 그 디저트 메뉴 중에서 가장 추천을 드릴 만한 제품입니다. 이거 사실 뭘 디저트라고 표현을 해도 되나 모르겠지만 디저트 메뉴에 판매를 하고 있었으니까 구매를 해왔고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제품 중에서 가장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다음은 크림 더블슈인데요. 뭐 이름에 타플이라고 돼서 가득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크림이 많이 들어있긴 합니다. 그런데 사실 아까 첫 번째에서 보여드렸던 카스타드 슈랑 이건 역시 맛은 있지만 뭐 그다지 추천할 만한 제품은 아니다 라는 게 제 결론입니다. 다음은 더블 크림 샌드라는 제품인데요. 여기 패키지에 후아후아라고 적혀 있는데 폭신폭신이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말 그대로 정말 그 빵의 식감이 폭신폭신해요. 근데 그다지 맛있지는 않아요. 솔직히 보시더라도 그냥 지나치셔도 될 만한 그러한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페미마 더 크레이프인데요. 패밀리 마트에 이름을 걸 정도로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제품인 듯한데 맛은 그 정도로 자신감을 가질 만한 정도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생 초콜릿이 안에 들어있어서 그거는 마음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의 제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가토 쇼콜라인데요. 진하고 찐득한 초콜릿 케이크가 생각날 때 가장 적절한 제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저도 굉장히 만족을 했고요. 다만 가격이 다소 좀 비싼 편이에요. 하지만 두 조각이 들어있으니까요. 그런 걸 생각한다면 적절한 가격이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제품도 추천드릴게요. 꼭 한번 기회 되시면 사서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유키 이치고 두 개를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지금 소개해드리는 것은 초코고요. 겉에 표면은 찹쌀떡으로 되어 있어서 그 찹쌀떡의 식감이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아주 진한 초코 크림이 들어있는 것이 유키 이치고 초코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여드리는 것이 그 두 번째 제품인데요. 이거는 뭐 초코만 빼놓은 이전의 제품과 동일한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두 제품 모두 콤비니 한정, 그러니까 편의점 한정으로 판매가 되고 있는 제품이고요. 굉장히 인기가 많아서요. 편의점에 갔을 때 잘 안 보였던 그런 제품이기도 합니다. 이 두 제품 모두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저지 우유 푸딩인데요. 사실 젖소는 홀스타인도 있고 저지가 있긴 한데 이 저지 같은 경우가 유지방도 더 높고 그래서 아무래도 맛이 더 고소하고 진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유 풍미도 아주 강하고요. 입에 들어가면 사르르 녹는 그러한 느낌입니다. 이것도 추천드립니다. 꼭 한번 사서 드셔보세요.
다음은 신선 계란 야키 푸딩인데요. 구워진 윗면이 씹히는 그 식감이 굉장히 좋고요. 입안에서 가득 퍼지는 달콤함 때문에 이 푸딩을 저도 종종 사 먹곤 합니다. 이 제품도 역시 추천드리고요. 기회되시면 꼭 한번 드셔보세요. 다음은 카마다시 토르케르 푸딩인데요. 사실 이것도 맛있는 푸딩이긴 한데 앞선 두 제품이 너무나도 맛있는 제품이라서 그것과 비교를 한다면 아주 평범한 그런 푸딩입니다. 그래서 꼭 사드신다면 이것보다는 앞선 두 제품 사드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푸친 푸딩이라는 제품인데요. 사실 이 제품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제품이에요. 기네스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세계에서 가장 잘 팔리는 푸딩이라는 그러한 아주 좋은 기네스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푸딩들과는 조금은 다르게 굉장히 식감이 탱탱하다라는 느낌을 가져오고요. 그리고 아주 기분 좋은 단맛이 있어서 이 제품도 꼭 한번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커피 젤리인데요. 사실 아주 인기 있는 만화 중에 하나인 사이키 쿠소의 재난이라는 곳에서 주인공 캐릭터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디저트이기도 한데 위에 엄청 달달한 크림이 있고요. 아래까지 섞어서 먹으면 아주 맛있습니다. 특히나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다음은 안님 두부인데요. 사실 일본에서는 중국식 디저트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두부라고 하기보다는 푸딩에 가까운 식감인데 두부라고 부르는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탱글탱글한 푸딩 같은 식감은 굉장히 독특하고요. 그리고 달달하긴 한데 그렇다고 또 아주 달달하진 않고 거기에 우유가 플러스된 느낌의 그러한 아주 애매모호한 그러한 디저트인데 맛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드셔보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은 불가리아 요거트 블루베리 맛인데요. 사실 주변에서 이게 굉장히 맛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기는 했는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우리나라에서 흔히 먹을 수 있었던 요플레 블루베리 맛 그 정도의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다지 추천드릴 만한 그러한 요거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일본 패밀리마트에서 판매하고 있는 모든 디저트를 리뷰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귀한 시간 내주셔서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